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영화의 전당. 해마다 10월이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곳을 향합니다. 바로 부산국제영화제 때문인데요. 올해로 19번째, 드디어 그 화려한 막이 오릅니다. 아티스트리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이아몬드 프리미어 스폰서입니다. 올해로 벌써 3년째 후원인데요. 해를 거듭하며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전하는 부산국제영화제, 아티스트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는 글로벌 아무이를 비롯해 일본 등에서 방문한 VIP들과 FC 리더들이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제에 참가한 느낌이 어떤지 잠시 들어볼까요? 아티스트리가 부산국제영화제 3년째 주 후원사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저희도 덕분에 이렇게 부산에 와서 많은 정말 대단한 분들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고요. 아메이 안에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이곳에 참석해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한 분위기와 또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축하 분위기인데요. 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계속 주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부산국제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와 있습니다. 정말 멋진 행사고 정말 재미있는 행사가 될 것 같아요. 3년째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티스트리 화이팅! 화이팅! 마침내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제의 상징인 레드카펫을 밟고 스타들이 입장합니다. 아티스트리 글로벌 모델인 테레사 팔머의 모습도 보이죠? 아티스트리의 뮤즈답게 정말 여신이 따로 없네요. 한국 아메이의 박세준 대표이사를 비롯해 아메이 글로벌 마케팅 최고 책임자 캔디스 매튜스, 아티스트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올리비에 반 도네 등 아메이 VIP들도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열흘간 부산은 영화의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아티스트리와 함께 말이죠. 해운대에 자리한 비프빌리지. 이곳엔 아티스트리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티스트리의 고유한 디자인 아이콘인 크레센도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름답고 세련된 외관이 단연 돋보이죠. 특히 독특한 유리 소재와 조명을 활용해 시시각각 새로운 느낌을 준다고 하네요. When I walked, I was like, it looks like they use a crescendo for the booth, you know? It looks like the packaging. So I guess the inspiration was like the packaging that we invented for the brand, you know, which is you cannot be a prestige brand if you don't have a unique proprietary visual language. And what we did with the crescendo is create a unique packaging. And I think that was the inspiration for the booth. 포토존 앞은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아마 영화제 기간 내내 부산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부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픈을 앞둔 전야제 행사로 칵테일 파티가 한창인데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축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선 후원 기업의 CEO로서 우리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축하 메시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가 벌써 19회를 맞네요. 그 중에서 3회를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영광스럽기도 한데요. 무엇보다도 성공적으로 이 40억 인구를 함께하는 아시안게임과 함께하는 올해가 더욱더 의미가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Oh, congratulations Amway Korea and all of our Amway business owners here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for all that you do. You have a successful partnership with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ake artistry to the next level. I think Amway Korea and the artistry team in particular is doing an outstanding job every year. Their attention to detail executing this event and it shows in our success in the Korean market. Artistry is growing. So I'm very thankful and grateful for the whole Korean team supporting the brand and the Amway business and of course also our distributors because none of this would be possible without them. So yeah, thank you very much. 가장 눈에 띄는 조형물은
자연에서 찾은 피보나치 선의 황금 비율을 활용해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한 송이 꽃가루 같죠? 영화제 개막을 축하하고 메인 스폰서로서 아티스트리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칵테일 파티 행사입니다. 내일은 공식적인 부스 오픈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테이프 커팅 후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아티스트리 부스가 공개됩니다. 감사합니다. 아티스트리 부스의 또 다른 재미는 다양한 볼거리들과 체험 코너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방금 찍은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해주는 코너는 정말 인기가 많네요. 아티스트리와 함께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추억을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죠? 국제영화제 두 번째 참석하는데요. 정말 연예인이 된 기분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파트너인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리의 다양한 제품들 또한 아름답게 진열되어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느낌입니다. 깊어가는 부산 해운대의 밤을 아티스트리 부스가 밝히고 있네요. 내일은 또 어떤 영화 같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곳은 해운대 달맞이 언덕에 자리한 해운 아트 갤러리입니다. 신예 작가들을 후원하는 2014 아티스트 바이 아티스트리 갤러리 프로젝트 전시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이번 행사는 세상의 모든 여자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라는 아티스트리의 생각과 내 인생에 영감을 준 영화 속 여주인공을 모티브로 모두 5명의 여류 작가 작품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 전시회 오픈 기념 토크쇼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누가 나오냐고요? 아티스트리 글로벌 뮤즈 테레사 팔머를 비롯해 캔디스 매튜스, 아메이 글로벌 마케팅 최고 책임자, 곽정은 칼럼니스트 등이 토크쇼 패널로 참석합니다. 자신들의 경험하고 생각하는 여성으로서의 인생, 성공,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네요. 서로 다른 환경, 위치의 여성들이 들려주는 삶의 모습과 가치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I love that statement. I think there's such truth to that. Women are beautiful, strong individuals. We're each unique in our own way. And I think that that's such a lovely way of expressing who women are. And we need to embrace our individuality. And that's definitely something I'm very proud to believe in. To become beautiful, I think you first have to be beautiful on the inside because that will radiate on the outside. And it's important to always show that you care about other people. And I think as you mature, I like to equate it to what we talk about in artistry because discovering yourself is very important. That helps you become beautiful. Imagining what you can become also helps you become beautiful. 전시에 출품한 신예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죠. 오는 11월 8일까지 분당 아메이 브랜드 센터 아메이 갤러리에서도 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 기대하세요. 표를 구하기 위해 많은 영화 팬들이 모여 있네요. 좋아하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기꺼이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배우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 영화제의 또 다른 즐거움이죠. 영화 Kill Me Three Times의 주인공 테레사 팔머가 관객들에게 무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Second time I've been here. I was here a couple of years ago as the face of artistry, and I'm here again. 이제 전 세계인의 축제로 성장한 부산 국제영화제. 영화제 기간 내내 곳곳에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아티스트리의 모습과 활동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화제가 끝난 후에도 장면 하나하나, 풍경 하나하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하겠죠? 예술로 하나 된 부산국제영화제와 아티스트리 분명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